아 여러분 스미마셍 고멘나사이 sorry 죄송해요. 아 저희 충전기가 말을 안 듣네요. 좀 혼냈어요. 애가 밥을 제대로 잘 안 주더라고요. 아 스미마셍 고멘나사이 I'm sorry 죄송해요. 중국어는 뭐지? sorry. 충전기가 영어로 뭐죠, 여러분? 충전기가 영어로 뭐지? 충전기가 영어로 뭐지? 여러분, 충전기가 영어로 대만이에요? 충전기 영어로 몰라서 설명을 못 해주겠어요. 아무도 모르네. 오늘 연습했어요. 유키야 최근에 일본어는 뭐야? 최근에 짠. 우리 제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뜻이에요. 키미오칸가 했다. 너무 생각했다. 이게 공부하다가 약간 좀 뭔가 여기다 딱 적어놨어요. 그리고 약간 좀 이런 거 없나? 아 이렇게 말고 하나 더 있는데
여기 있어요. 되게 많죠? 수고이. 아, 예. 보자. Baby, I love you so much. Thank you. 콩, 콩, 콩. 애기 공부 신봉, 아이고. 스바라시. 일본어 진짜 열심히 한 것 같구나. 그쵸? 보자, 보자. 아, 나 지금 얼굴에, 나도 좀 얼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.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? 안 볼 거예요. 보지 마세요. 로맨틱한 단어가 없을까요, 여러분? 아, 미기테, 기다리테. 스미마셍. 보자. 넥스트 플리즈. 오케이. 넥스트와
我喜欢你哦。こんばんは。あ、こんにちはごな。こんにちは。お喜欢に。머리길어졌다。머리が길어졌죠。はぁ、넌내거는일본어로。일본은 여기까지 하고 약간 이제 슬슬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 만약에 머리 길러 아니면 이 길이 유지하면 머리 길지 지금 최대한 빠르게 기르고 있어요. 뭔데 그 뜻은 카우 아라오는 세수고요. 테 아라오는 손 씻기예요. 머리를 지금 최대한 빠르게 아, 여러분, 저희 새로운 사진 보셨나요? 저희 그다 같이 있는 저희 포스터 사진 보셨나요, 여러분? 비아이티 그건 비밀. 비밀이죠. 당근 나 그거 보고 천국 가서 천국 와이파이 잘 터지는 거 확인하고 있잖아. 아우. 와우. 장난 아니네. 정말 멋있다. 너무 멋있어. 좋아요.
택배비가 너무 비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, 킹. 내가 해외 갔었는지 헷갈린다. 그러게요. 좀 스폰해. 나 스폰했나? 아니야. 나 별거 말 아닌가? 내가 뭔 말했죠? 모르겠어요. 아이, 너무 귀여워서 굴러 굴러. 우산. 요 반지는 저희 엄마가 토끼? 아, 우사기가 토끼예요. 아, 우사기가 토끼 맞죠? 그건 처음 알았어요. 그건 몰랐어요. 그 반지는 저희 엄마가 선물해준 반지예요. 저희 엄마가 선물해준 반지랍니다. 네, 그냥 잘하고 싶었어요. 우사기는 토끼야. 토끼? 제가 지금 주황색 머리잖아요. 머리 색깔이 지금 뭐 오렌지색이잖아요. 근데 보라색으로 다시 바꿀까? 핑크? 큐니? 맞아. 제가 처음에 토마토 색깔이었다가,
지웅씨. 핑크 머리는 우리 김지웅씨가 어울릴 만한 색깔이죠. 그레이? 그레이? 아, 이제, 아, 이제. 왼쪽이 뭐가 더 좋다. 왼쪽보다 오른쪽 얼굴이 더 좋다. 여러분들 잘 게요. (몇 시예요) 지금 이거 제가 지금 방송하면은 몇 시인지 못 보거든요.
아직 초저녁이죠. 10시면은 10시면 아직 초저녁이죠. 예. 이제 열 시장님, 저 방송하고 있어요. 비밀. 뿅! 안녕 여러분, 비아이티 루키가 돌아왔어요.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.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. 아무것도 몰라요.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요. 자, 오늘은 요 피스 마이너스 원 집게를 소개해 볼 건데요. 요거는 지드래곤 선배님이 만드신 이 피스 마이너스 원, 이 피스 마이너스 원 루키 방송 이제 켠 거죠. 이제 방송 켠지 1분도 안 됐습니다. 아우, 좋아요. 이 집게는 피스 마이너스 원 지드래곤. 여러분, 저 내년에 성인이에요. 내년에 성인이에요. 아, 이게 좀 빼야겠다. 여러분, 너무 찰랑찰랑거리죠? 현석이 성인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,
약간 조단이야 나올 것 같은데. 빨리 구매하고 싶어. 아, 여러분. 요즘에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. 면허따라면 이분이. 저기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한국 분들 중에 그 뭐야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? 와이파이가 잘돌아오도록 하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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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스트 타임. Iman.